계속 허황된 꿈 같은 걸 쫓아간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고 절대 닿을 수 없는 그런 거죠. 당연하죠. 알기는 아는 네.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 사이에 게임처럼 유행한다는데요. 최소한 한 번 한 사람도 그래 70% 이상도 되고 한 두세 명 정도 되겠네, 중독처럼 하면. 빠르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졸업한 지 제가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되게 태반이에요. 좀 극적인 경우에는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두 명 정도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몰래 휴대폰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아래서 휴대폰으로 걸고 그랬었죠. 불법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청소년들도 유혹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이제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 학교 아이들도 3분의 2 이상은 해봤다. IT 강국이어서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렇게 빠른 속도에 대규모로 노출된 1세대가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기성세대 우리가 1세대가 아닐까?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에게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데요. 성공적인 베팅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까지 판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오셨던 베팅 방법이 첫 번째가 강으로 그냥 때리는 거잖아요. 왜? 그 구간 좋으면은 먹지만 구간 안 좋으면은 개털리죠. 만 원으로 20만 원 땄으면 20배니까 100만 원 갖고 20배면 2천만 원이잖아. 크게 한번 따자. 넣을 수 없어요. 그건 이제 한번 그렇게 딱 맛을 들여버리면 그냥 재밌어요.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냥 뭐 재밌게 논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하면 안 되는 불법 도박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네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아이들 대부분이요. 친구가 하는 게 재밌어 보이는데 돈도 따네? 나도 해볼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게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만 원을 투자해갖고 한 5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 번 돈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노래방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줘요. 그러면 이건 나도 가능하네? 그리고 이제 붙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유혹과 범죄 환경을 개선해.